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우리는 매번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의 룩을 스타일링하는 순간인데요. 이게 마음처럼 코디가 뚝딱 되면 좋겠지만 아침마다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다가 결국 출근 버스 지하철 시간에 쫓겨 마음에 들지 않는 착장을 하고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날의 아침부터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 생각엔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 아침 코디 시간을 가장 많이 까먹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너 티셔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팔 티셔츠를 이너로 착용하고 그 위에 자켓이나 셔츠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대충 아무 티셔츠나 입고 자켓을 착용했다가 뭔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입었다 벗었다 자주 해보셨을 거예요. 뭐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너 티셔츠를 자주 벗게 되면 일단 드라이 해놓은 머리가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망가진 머리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출근 시간에 쫓기게 되고 이너 티셔츠를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나왔다가 결국 스타일링 실패. 매번 이런 루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코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줄 이너 티셔츠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제가 다양한 브랜드에 이런 반팔 티셔츠를 많이 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그중 요즘 같은 날씨에 자켓의 이너는 물론 레이어드부터 단품까지 활용할 수 있을 가장 이상적인 반팔 티셔츠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깐깐하게 골라봤습니다. 그중 가격은 물론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좋았던 건 필루미네이트 블랙의 슬릿 레이어드 티였어요. 이 아이템의 강점이라면 착용감이 일단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이게 원단은 코튼 폴리 혼방인데 코튼 특유의 오가닉하고 쾌적한 착용감 그리고 폴리 특유의 유지력이 좋고 강직감 있는 원단감이 절묘하게 만나 착용 시 굉장히 기분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안쪽 원단감이 슬랍 원단? 린넨의 터치감이 느껴져서 더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거기다 립도 텐션이 굉장히 유연해서 목 전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잡아줬습니다. 사실 이런 스펙, 착용감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엔 스타일링을 할 때 잘 녹아드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켓의 이너로 활용 시 과하지 않은 세미 오버핏으로 티셔츠가 울지 않으면서 적당한 기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너 티셔츠로서의 역할을 아주 이상적으로 수행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은 이렇게 사이드 슬릿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를 할 때가 진짜 찐이에요. 저는 기장이 짧은 셔츠를 자주 착용하는데 이 사이즈를 착용 시 딱 제가 연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레이어드와 슬릿이 포인트로 연출돼서 아침 스타일링 시 고민 없이 저는 이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사이드 슬릿에 바테그 쳐서 내구성과 위트를 더했어요. 사실 이런 게 공인비만 더 들고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인데 저렴한 가격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봤을 때 작게나마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소소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도 좋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드에 특화된 티셔츠다 보니 솔직하게 단품보다는 자켓의 이너 혹은 레이어드로 활용 시 그 진가가 발휘됐던 것 같네요. 사실 티셔츠란 게 그렇습니다. 아우터나 셔츠처럼 룩을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이 아이템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좋은 착용감,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코디의 서포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침 고민을 크게 덜어줄 아이템이 되어 줄 거예요. 정말로.